밤새 고생했는데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어.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 내가 태준 씨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송희섭 의원을 너무 쉽게 봤나 봐. 그래도 공안검사 출신의 4선 의원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아직 장관 된 것도 아니잖아. 인사검증이랑 청와대 내정도 있어야 되고 변수가 많아. 태준 씨가 필요할 거야. 영남도 알고 있어. 그래서 김인규 파일을 가지고 간 거야. 그걸로 장관과 직접 거래를 하겠지. 아니, 이게 용이 새겨져 있네. 장관실은 어떤가 한번 둘러보러 왔죠. 집 보러 다닐 때 하자가 없는지 좀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 집인데. 이미 장관에 내정된 듯 이야기하시네요. 아니 뭐 곧 그리 되겠죠. 뭐. 장관님, 기자회견만 준비됐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펜 좀 줘봐요. 펜 좀 줘봐.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사임. 난 이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적당히 하세요, 송 의원님. 적당히는 장관님 하셔야지. 남의 자리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되지. 김인규 그놈 입은 검찰이 막겠지만 내 요 입은 누가 막을 거요? 누가 막을 거야? 회견문 수정할 때 같이 보세요. 더 개쪽당하기 싫으면은 뭘 더 추가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후임 자리에 누굴 추천해야 될지도. 아, 뭐 정 곤란하시면은 뭐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님을 직접 찾아뵐까요? 아유, 장관 벌써 다 식었네. 며칠 시간을 드리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장관님. 제가 이건 내 취향이 아니다, 요건.